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가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맨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큰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사랑이 성령의 열매 모두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 모두를 포용하고 있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절제는 열매를 모두를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라도 사랑이 그 속에 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 하였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료한 것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전파하려는 유언일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사명자들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이준영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와 또 한국성지문학회 창립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설립에 힘써주신 분들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준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문학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삼겹줄이 되어서 열심을 한다면 장래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시 낭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성지문학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소엽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낭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미국에 지금 선교 나가 계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김소엽 잃어버린 것들의 애달파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의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에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위로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이웃과 더불어 오늘 하루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출판기념회와 성신문학 창립 때문에 모셨습니다. 우리 요 두 번째 이상현 교수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학교를 잊어버렸네. 두원대학교 교수님이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기독교수 연합에서 만나는데 공동회장이시나요? 네. 앞으로 회장 되실 거를 믿고 공동부회장이랍니다. 저는 회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 연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선생님은 좀 앞쪽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예, 왔습니다. 아, 예. 아니,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앉으시지. 따로 앉아 계시니까. 예, 그, 사회는 이쪽에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좀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요. 잘 하겠습니다. 예, 2부 순서입니다. 아, 성시집 시대 숨소리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과 보고 및 내빈 소개를 오늘의 주인공이신 시내 숨소리 저자이신 목사신 이준영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도 부르지 못한데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그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올라가서 예.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사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인사동에서 서울 시 낭송 클럽을 함께 선생님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그것을 잘 단체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국 그 문학의 큰 인물이신 우리 이수아 선생님을 소개해 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그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의 부이사장으로 계시고 경기 시인협회 이사장이시고 저도 그 단체 회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우리 임병호 이사장님 소개해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우리 그 시인이시고 증경 총회장이신 김성순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 그 주인공이신. 아차부인, 제치부인의 그 제치부인 역을 했던 우리 최수민 권사님과 그 차재원 장로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배우 차태현 어머니 아버님 되십니다. 늘 장로님으로서 충실히 그 장로님으로서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시고 옆에서 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러는 거 보면 제가 늘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으셔서 다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가족을 이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누나 오셨는데요. 우리 누나 그 저 자녀 딸 둘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큰 딸은 판사를 하고 있고 작은 딸은 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누님 소개하겠습니다. 그 옆에 제 막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숨소리를 쓰면서 함께 호흡해왔던 우리 집사람입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그 막내도 와 있네요. 그래서 일어나서 남자가 저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남자는 그저 이쁘면은 다 불안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불안하고 나이를 먹어도 불안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저 일일이 소개 못 드린 것 죄송하고요. 이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교제 나누시고 함께 하셔서 서로 인사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집안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 닮아서 아드님이 잘생기셨네요. 걱정하실만 하십니다. 예, 다음 순서는 축가 순서입니다. 아, 전 동안 한국명신 낭송클럽 아카데미 회장이신 전종환님께서 동심초를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상의 모든 동심초가 신의 숨소리인 동심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동심초가 하나님의 동심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이만 뛰어 올리겠습니다. 도둑소
멋진 목소리, 또 수염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예, 전종환 노래가 한국 명신앙송 클럽 회장이신 이서윤님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빈속이를 어떻게 당신은 존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존재할 수 있었는가? 소개를 축사 겸해서 서평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서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그 책에 대한 그대로 평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뜻으로 저와 저자가 말씀을 한 바가 아니야. 이건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축사 겸 서평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저와의 인연이랄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일을 전개하시는 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간략히, 그것도 시간까지, 그 다른 분이 진행하시는 분도 무슨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분이네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평은 전혀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도 사실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앞세웁니다. 방금 전에 저자께서 저와의 인연도 간단히 말씀 나왔었습니다만, 저로서는 우리 이준영 목사님, 저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97년도니까. 그래서 아까 서울지성선클럽을 한창 이준영 시인도 저도 한창 시기만 만한 젊은 시절에 그런 활동을 할 적에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문단의 선후배랄까? 그런 우정으로 인연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그 간극 사이에 만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뜻밖이고, 또 함께 우정을 나누는 시인 손에 김광희 씨 예. 자주 안 만났는데 이름까지 아슴아슴해져가지고 견제를 범하네요. 그래서 김광희 씨라고는 이제 또 더군다나 그 후에도 인연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전화를 김광희 시인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무한히 광영된 자리고, 특히 이러한 영혼이 맑은 공간, 영혼이 맑은 공간, 이곳에서 오늘 한국 성시 문학계 발전과정으로서 뭐 주된 것은 뭐 어쨌든 간에 함께 전개하신 거니까, 우리 이준영 시인, 이준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굉장한 그런 신의 숨소리, 연작 시집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작 시집이라고 하고, 그 연작 장시집 뭐 이렇게 들고, 뭐 이것이 이제 뭐 그냥 장시집 그러면 일정한 스토리가 또 일관되게 전개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서사시 뭐 이건 또 특히 얼핏 보면 서사시 아니냐 했는데, 이것도 그런 어떤 일관된 스토리 테이징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는 적합한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신의 숨소리가 그야말로 저는 한 50년 지금 한국문단에서 데뷔 이래에 이것저것 뭐 비평도 하고 작품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대략은 그 자료상이랄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시집은 지금 우리가 흔한 저널리즘 말을 빌리면은 초유의 일입니다. 한국 문학사적으로 한국 문학 현대 모더니즘 문학을 따지면은 또 1908년에 스타트한 거니까 욕당이 해외선 소년이라는 시류다가 이제 우리 시가 열리는 현대 시가 열리는 건데 물론 이 현대시라는 거하고 모더니즘이라는 시하고 또 개념의 차이는 있어요.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면 3분은 금방 지나가니까 그냥 그래서 하여튼 현대시 100년 사상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우리 이준영 목사 시인님, 이준영 시인 목사님께서 이 성시라고 이제 우리가 잡아야죠. 오늘도 성시고 거기다 또 이제 책에도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성시라는 것은 1700년대, 1700 정확히 말씀드리면 53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터라는 교수가 이 히브리 문학의 히브리 문학 논을 발표할 때에 거기에 성시라는 개념을 적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시의 출발은 너무도 200년이 넘고 300년 가까이 뭐 250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영 시인께서 이렇게 난 자꾸만 이준영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또 이준영 시인 그러면 조금 저항합니다. 왜냐면 이 선생님들께서는 이준영 시인이 맞죠. 그러시겠습니다. 저서 이름도, 저자 이름도, 성함도 그러니까. 근데 아까 20년 전에 저하고 문단에서 인연을 맺을 때는 춘자 배자 쓰셨어요. 이춘배 시인. 그러니까 시인으로 데뷔했을 땐 이춘배 시인이에요. 이 뭐 전혀 제가 하느님 앞에서 이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양반이 개명도 하시고 이것은 물론 하느님 앞으로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고 제가 그냥 어림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춘배 시인이 상당히 저에게는 좀 애착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의 우정을 말씀할 때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아까 어떤 영국 교수가 그 옥스퍼드 교수가 성시 문학이라는 히브리 문학의 성시 문학이라는 걸 개념화하고 처음에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낯설고 정말 저거 할지 모르지만은 성시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편화하고 뭐 이런 것의 문학적인 그런 그 역할을 논을 얘기를 하면은 성시라는 말이 이 개념이 아주 제대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일반에서는 성시라는 게 그러려니 또 할 거고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틀림없이 성시는 우리의 역사적인 근원이고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진영 목사님의 선두주자에 의해서 우리 성시 문학이 특히 이제 지금 이 신의 숨소리를 제가 깊이 연구는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책 받은 지 그래서 했습니다만은 이인용 시인께서 이번에 저술한 이 방대한 이런 그 연작 시집 그것도 이제 개념도 확실치 않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저도 잘 아시면 구약의 시편을 아마도 이거 읽으시는 이 책을 읽으시는 이 시를 읽으시는 분들은 시편을 얼핏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이준영 목사님이라고만 나는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시인이 되신 거를 사실은 축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축사라고 하는 건 축하하는 말씀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 중에서 신의 숨소리를 들어서 쓰셨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시가 원래 신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신은 신화입니다. 근데 신화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신들의 이야기, 신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펼치는 이야기, 요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은 서사시, 지금으로 말하면 소설이죠. 소설의 전신이죠. 그리고 서정신은 신과의 대화, 신화입니다. 그런데 신과 대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신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가려져서 못 듣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 시집에 이렇게 보니까 앞에 그 숲속에 거룩한 무건 그랬어요. 사람의 음성과 같은 소리는 다 듣죠. 그런데 신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신의 음성을 들어야만 대화가 가능한데, 신의 음성을 못 들으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신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목사 하게 되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거기에 해당되지만, 시인 하게 되면 선지자, 예언자 있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것은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왜냐? 아담하고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대화하다가 사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떠났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면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 근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워버립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찾아오면. 그런데 뭐는 지울 수가 없느냐? 사실 소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둠이 확 들어찰수록 사실은 소리는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그것도 사람이 내는 소리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종아 준영아 하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거기에서 일어나서 신의 숨소리 안에 이 거대한 작품을 썼다. 이것을 축하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이 이준영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영 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둠 속에 전부 잠겨서 사람의 소리, 인간적인 소리만 듣고 창 날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하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다음도 축사 순서이신데요. 아, 전 한국문인협회 수석 부의장이신 아, 장윤호 선생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나오셨어요? 예, 좀 늦게 왔습니다만 올라갔어야 돼. 뭐 이 자리에서는 좋은 말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우리 이준영 시인이 이런 성시집을 발간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 50년 지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세상이 뭐 어지럽고 뭐 말세니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 저 인간 구원은 시를 통해서 시인들이 그걸 맡아야 된다. 시인들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이준영 시인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견 여러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팬 한국본부 수석 부의사장이신 임병호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처럼 아주 행복하고 아주 또 엄숙합니다. 이준영 시인께서는 이번 성시집 신의 숨소리에서 탄생은 죽음 이후의 미래다 하셨습니다. 또 죽어야 할 아이가 있나이다. 그는 살아서 땅끝에 섰고 종이 위에 성전을 세웠나이다. 그는 엎드려 죽었고 천국의 복판에서 다시 살았나이다. 주여 받아주소서 라고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성시문학회 창립과 신의 숨소리 출판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아무쪼록 신의 숨소리가 온누리에 퍼지어 만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축사해 주실 분은요. 네. AD 농어촌 방송 선교회 회장님이십니다. 아, 차지환님께서 네, 축사의 말씀 해주십시오. 참 그 사람의 만남은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평생 있었고 저희 가정은 다 방송 가족입니다. 아까 우리 이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아는 제 아내는 아차오인 재치분, 그 재치분하는 성우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만화영화 영심에서 영심의 목소리 주인공입니다. 저는 음악 효과를 이렇게 37년 동안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영화 제작자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몇 주 전에 끝난 끝까지 간다. 그 영화를 제작했고 제 둘째 아들은 1박 2일에 나는 차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계 쪽에서는 이렇게 대충 압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런데 정말 저는 이 문인 이렇게 귀하신 분들의 모임은 오늘 처음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모임에서 생각하기는 참 넓은 곳에서 이렇게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멋지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방송국의 행사에서는
이렇게 귀한 관현악 연분들을 여덟 분이나 모시면서 이렇게 조그만 자리에서 연주 절대 못합니다. 불 다 켜놓고 조명 비춰드리고 의지하는데, 야, 요렇게도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이 출판 기념회가 정말 이준영 목사님 그대로 보는 모습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귀한 분들 다 모시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을, 그 얘기들 같습니다. 아, 저는 우리 이준영 목사님을 방송을 통해서 1년 전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에 대한 삶과 그 생각을 많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은 예수님이 옛날에 열두 제자가 너무 늙어서 오늘 한국에 오셔서 열두 사람의 제자를 뽑는다면은 이준영 목사님은 틀림없이 열두 사람 중에 추천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축사는 그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선생님 굉장히 영광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영화배우 차태현님은 저도 좋아하고 저희 식구들도 다 좋아합니다. 아버님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 축사 순서입니다. 다시 TCI 빠졌어. 아, 이분은 안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 네. 아파서. 아, 좀 병 중이시랍니다. 국회의원을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출판 기념패 증정 순서입니다. 아, 한국 경기시인협회 이사장이신 임병호 선생님께서 출판 기념패를 증정하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읽어야 나거라? 네, 제가 읽을게요. 주세요. 출판 기념패 이준영 시인. 아름다운 삶의 길을 밝혀주는 성시집 신의 숨소리 상대를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훌륭한 작품을 써주시기를 기원하오며 회원들의 정성을 이 출판 기념패에 담아드립니다. 2014년 7월 26일 서당법인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장 임정호. 자, 축하합니다. 축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아, 제가 좀 당황해요. 왜냐하면 축시 낭송이라는 이 순서를 오늘 와서서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성시 한 편, 제 졸작 하나 낭송하고 가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를 않아서 제가 목사니까 오늘 우리 그 이준영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준영 목사님 하나님의 그 숨결을 따라서
그 시어를 풀어내린 그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그 상고의 고통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신과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것들을 찬미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국 성시 문학회가 창립되는 것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일제 36년의 치욕과 우리가 6.25의 그 민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열망했던 민주화의 그 열기의 그 격동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한국 성시 문학회 문인들이 정말로 아낌없이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한국 성시 문학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픔을 치유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물처럼 스며들어서 기독교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기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장유유서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을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성시 문학회만큼은 문단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들을 우리가 존귀 여기고 그리고 새로 발굴되는 신인들이 그 영민한 그 시어들이 한마당을 이루는 그러한 성시 문학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문단에 데뷔한 지 올해로 43년이 됩니다. 제가 현대시조로 문단에 데뷔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대선배님들도 참석하셨고 또 제 문단에 연세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단의 후배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화합과 그리고 서로의 조금씩의 노력을 합해서 나간다면 한국 성시 문학회가 정말로 이 한국 사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졸작은 여기에 두 편이나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영 시인님의 성시 낭송 순서입니다. 최수민 그 성우이시죠 이분은 최수민님께서 이준영 시인님의 성시 골리앗을 넘어를 낭송하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골리앗을 넘어 이준영. 사실은 보이는 것을 증명한다.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이성은 냉정하고 잔인한 실체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의 사실이다. 길이요 생명이다. 엘라 골짜기에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주저앉는다. 노트구의 용사는 적이 없다. 그의 외침은 골짜기의 메아리만 흥이 날 뿐이다. 왕이 재물로 싸울 자를 찾고 딸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목숨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용기를 내는 자가 없다. 이제 상상을 깨고 상식을 깨고 이론을 깨고 이성을 깨고 힘을 깨고 바위를 깨고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무서운 용기가 등장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머리에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 신을 알기 위해서는
가슴에 믿음을 넣어야 한다. 믿음은 작은 갈등과 설렘 그리고 호기심이다. 죽음 이후는 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모르는 것은 모두 비밀이다. 알고 있는 비밀은 능력이다. 기도가 행동하면 그것은 확인이다. 다른 믿음을 탐해서는 안 된다. 내 것으로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다섯 개, 그가 골리앗 앞에 섰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네 머리를 베어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신이 계신 줄을 천하에 알게 하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시내 물이 숨을 멈추고 골짜기의 바람도 눈을 감는 침묵, 윙윙거리는 물매소리가 움실한 이성의 고를 깨고 천지의 소리를 일어나게 한다. 신이 감동한 소년의 팔에서 돌이 떠나고 블레셋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또다시 날아온 돌 하나는 이마에 박히고 뒷머리가 땅에 부서진다. 소년은 달려와 그의 칼로 머리를 베고 팔을 흔든다. 고요하던 골짜기는 성난 파도 같았고 천지를 울리는 진동으로 땅이 터지고 진리가 되어 진실로 돌아올 친애의 아들이 빛으로 웃음을 내는 벌판의 외침. 이세의 아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윤영 시인의 시여 그대의 머리를 들라를 시이지면서 신앙송하신 이연부님께서 낭송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연부님의 시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리가 아니라면 함께 불러야 할 외침이다. 신이여 들어주소서. 신의 질문에 답한 잃어버린 언어, 어눌한 극치의 몸부림을 보소서. 먼지보다 가벼운 운치의 눈길로 상상을 깨운 오만함, 배워도 알 수 없는 무지의 신음을 용서로 덮으소서. 채워라 신이 부른 한 자락에 놓칠 수 없는 사실의 유해. 깨어 부수고 다듬어 그린 볼 수 없는 광채의 눈부심이 눈이 멀어 환상을 잃어버려도 솟아오르는 피오름의 갈채를 뚝뚝 떨어지는 땀으로 채워라.
뒹구는 곳이 따로 있으냐. 빗소리보다 더 빠른 숨소리로 그리움이 가슴에 빠졌고 겨울밤 새벽녘에 몰래 내린 눈 죽인 숨소리로 가쁜 숨을 쉴 때 수줍어 웃는 미소가 핀다. 동굴에서 하늘로 기약도 없고 심도 없는 노래가 쉰다. 시어의 조각 하나가 가슴에 닿으면 옹알대는 입술에 언저리는 보석이 된다. 공중을 채우며 모아지고 있는 이야기 시는 정직한 언어의 오해 알고 있지만 모두가 모른다고 하는 것 모르면서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는 것 모르면서 사는 것 아는 것처럼 사는 것 배발의 기원도 축복의 기원도 탄생의 기원도 죽음의 기원도 우리에게 모두 알면서도 모르는 것을 시는 자랑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는가? 하늘을 찢어 터진 빛 한 줄기로 신의 언어를 메어 달고 돌아가 불러야 할 긴 노래 한 줄을 뽑아준다. 광야의 바람을 타고 성전을 오르며 십자가에 오른 고통과 수치까지도 천지의 합창소리로 막이 오를 때까지 허기진 세상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 기죽이 되어 남겨진 낙엽의 꿈은 내가 떠나온 그 자리에 피는 쌀이다. 다윗은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 그리운 나라를 부른다. 그대의 시여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오늘 이준영 목사님의 신의 숨소리 지금 방금 낭송하는 가운데 가슴이 막 그 영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명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모니카 연주에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모니카는 또 오늘 성시이기 때문에 많은 노래 중에서 우리 가요로서 미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미사의 노래.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에서 오는 탱고곡이기도 합니다. 현인 씨가 부르셨죠? 그 한 곡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성시 낭송 순서입니다. 아, 이준영님의 시 살롬의 그가 훔친 선악과를 목사님, 출판인의 대표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살롬의 그가 훔친 선악과 가장 아끼는 시라고 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살롬의 그가 훔친 선악과 이준영 가버린 수억은 없다. 계절이 다시 오는 것처럼 죄는 얼굴을 바꾸며 오는 사랑처럼 눈을 적신다. 살롬의 잔인한 아름다움은 중앙동산에 흔들거리는 선악과였다. 유황이 주렁주렁 달린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여인상을 중앙에 두고 루트 연주자의 음탕한 음악이 감미롭게 흐르고 일곱 개의 베일의 요요한 중상이 숨기고 있는 제 얼굴을 보인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까지도 그 추악함을 숨기지 않는다. 이 순간만큼은 사랑이여 배신의 가면으로 나를 이루어라. 흙냄새를 지은 사랑의 생기여 눈이 밝아져 그대를 취하리라. 속에 어찌 한날이 우리 사랑을 끊으랴. 오 잔인한 날이여 불타는 역종이 피를 토하는 발망이여 이 순간 누구라도 밤하늘의 별이 되어 노래한다면 다시 사라지리라. 저 조각도 남지 않는 흥분지 소감 거미줄에 걸린 벌레의 공포는 숲을 침몰하게 한다. 오락이 멈춰버린 종말의 예언은 죽지 않는 바이러스를 낳고 유행처럼 떠도는 매혹의 영혼을 탐하고 있다. 손이 빠져나가 쓰러진 음악이 연주되고 이교의 신상 아래 살로메가 누웠다. 보석 소리가 침묵을 깨고 일어나 한 손에 꽃을 흔든다. 모든 역종의 환상이 잔인한 모습으로 얼굴을 들이댄다. 사랑이 벗겨지면 영혼은 차라리 온전한다. 아무도 영혼의 나이를 세지 않는다. 굴보다 언덕에 찬바람이 피를 식히고 있을 뿐 울음소리가 가까워지면 등을 민 세상의 허기진 박수소리만 있다. 시퍼런 칼이 기다리는 왕궁의 음산함은 지옥의 웃음이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 쟁반 위에는 눈을 반쯤 감고 사색하는 사내의 목이 있다. 깨어있는 두려움 아픈 것은 늘 그렇다. 페르세우스의 청동 방패가 나를 본다.
메두사도 지켜본 거울에서 교만의 페인목이 보인다. 이것은 악몽이라고 외쳤던 처절한 유언도 그를 남기지 않는다. 악몽의 매혹도 죽음을 돌로 만들지 못했다. 루빈스 캠퍼스에 자라는 새끼뱀만 늘려있을 뿐이다. 신을 만나지 못한 반함과 고독으로 후세의 은밀한 영탄꾼들이 그를 곧기고 있었다. 망나니 칼처럼 휘두른 허공에는 선악과의 열매가 내려오고 있다. 광야의 소리가 생반에 들려지고 부릅뜬 눈이 죄를 노려보고 있다. 이제 음악 소리도 멈췄다. 사단의 모습도 사라지고 두려워 숨어버린 위험한 여자만 초라하다. 내가 어디 있느냐? 천지 어느 것도 무게가 될 수 없는 사랑의 신성이었다. 담비로 축복도 주시고요. 귀하신 분들, 또 귀하신 시간, 이곳에 함께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 기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축복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출판 기념회는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그런 이유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또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소리 그 책 속에 항상 함께하는 출판 기념회가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영 목사님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 오늘 양력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책에 보면 저자의 양력이 있는데 양력이 없어서 물어봤더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양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개혁신학교하고 대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서울찬양신학원의 전임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모세공동체의 전임 이사장이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명과 평안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종이회 선교 목회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기획해왔던 한국성시문학회가 잠시 후에 발족합니다. 거기에 이사장으로 맡아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실 분이십니다. 이상으로 양력 소개를 마칩니다. 간략하게 광고를 좀 드리는데요. 이 책은 영풍과 교보문고 등 오프라인 매장하고 알라딘, S24 등 인터넷 신문에 지금 현재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의 숨소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아주 진지한 점심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건물을 벗어나서 좌측으로 가시면은 현대 빌딩이 있습니다. 현대 빌딩에서 뒤편에 보시면은 여전도 회관 지하에 종려나무 식당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를 마치고 나가시면은 안내자분이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따라가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마무리된 시간을 식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동 목사님께서 나와서 전체적인 광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문단의 원로 선생님들 모시고 또 선후배 또 문인들 모시고 이렇게 친지들 가족들 또 내빈 여러분 모시고 출판기념회와 한국성시문학회 창립 행사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행사를 하고 이렇게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안내할 사람이 저거든요. 네, 종로 5가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잘생긴 저를 쫙 따라오시면 됩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잘 보일 때예요. 나가시다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를 꼭 하시고 이준영 이사장님하고 우리가 정성 들여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정성을 들여 준비했는데 주방이 정성을 들였는지는 감독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여하튼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드시면 세계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이준영 목사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신문학회 창립과 출판기념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신문학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시고 우리 원로 문인 여러 선배님들께서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시문학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성시학교 설립, 성시문학지 발간, 신앙송 행사, 문학강연회 세미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학을 통한 복음 전파와 한국문단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성시문학회 창립 총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사장님? 식당에서 식사하고 모일까요, 다시? 예, 식사하고 우산을 들고 가셔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시고 우리 임원 여러분들 고모님도 오시죠? 다 오셔서 창립 총회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창립 총회에 임원 여러분이 안 하고 가시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찍힙니다. 아, 예. 지루한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오찬 기도를 AD 농어촌 방송 선교회 회장이시고 유명한 차태현 우리 탤런트의 아버님이신 장로님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라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에도 비를 멈춰주시고 더운 날씨인데도 바람은 주셔서 우리 각계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준영 시인 신의 숨소리 출판 감사 예배와 이 기념회를 마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남은 생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행복을 아버지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시작이고 약하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크고 넓고 깊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시간 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지루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 자리에 뜨지 않게 하시고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그 맛있는 그러한 감정처럼 우리의 헤어짐의 만남과 총회의 진행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시작에서 끝이
아 좋았다, 행복했다, 이 모임은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보고 싶다, 그 마음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밥 먹을 생각에 하나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체 사진을 찍어야 밥을 준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으신 분은 인증샷을 누르시고 식사를 하러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